잘 쉬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혹시라도 이름이 틀릴까 봐 걱정이 돼서 부산에서 온 노서윤 학생이 지금 이제 두 곡을 부를 겁니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소리가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씨, 준비됐나요? 아직, 제가 할게요. 아직 도착을 안 왔어. 좀 오는 중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자, 연습을 할때 굉장히 뭐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무대가 조금 이제 새로운 환경이니까 조금 이제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기대하시고 두 곡. La Sciaccio Bianca, 그 다음에 강 건너 봄이 오듯 우리나라 가곡하고 외국 아리아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하죠? 수줍음 많은 부산 아가씨였습니다. 이 첫 연습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이쁘게 노래를 하는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앉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꿈씨 음악회 때 같이 이제 협연했던 친구들, 솔리스트로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저 광명 씨의 이렇게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만 이렇게 직업으로 돼서 된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같이 할 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허락되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협여 같이 이제 합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조금 어설픈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제 카르멘을 조금 이렇게 쉽게 들으시게 이렇게 편곡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요. 썩 괜찮죠? 같이 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만 좀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 구석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썩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가끔씩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틀을 좀 생각했나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 천재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대략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으면 괜히 실망하고 인상 쓰고 찌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좌절하게 하고 용기를 뺏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참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결코 남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께 한 분씩은 계시고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든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항상 좀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항상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색소폰 하는 친구도 같이 와서요. 여기 중간에 이제 멋진 색소폰 솔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 2번 들으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좋은 무대를 이렇게 함께 해주는 친구들을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친구들을 보고 또 새로이 또 연습을 하고 또 새로운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살 많은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왠지 이거를 이런 이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슈퍼맨. 참고로 이게 마지막 곡이고요. 후로 혹시라도 마지막 곡인데 이게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럴까봐 앵콜이 두 곡 있습니다.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박수를 주시니 저희가 앵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첫 번째 앵콜입니다. 이렇게 숫자로는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지금 악기가 들어와야 할까요? 두 번째 앵콜에 쓰일 겁니다. 저희가 항상 준비성이 좀 남들보다 좀 항상 좋아서. 자, 첫 번째 앵콜 나데스키 마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앵콜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려놓고 하나만 할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따가 잊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연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시죠, 그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글쎄요 저도 되게 나름 고생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에서 저희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두 번째 앵콜은
어머님 은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1년에 각 앵콜은 두 개만 하기로. 다음 연주 때 지금 이번 연주 때 보니까 전번 저전번에 오신 뭐 분들도 많이 좀 얼굴이 익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구들의 연주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떤 도와주실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 좀 많은 도움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연주할 때 이렇게 와서
잘 들어주시는 것만큼 저희한테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드리고요. 올해 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올해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협연했던 친구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해 좋은 일만 생기시고요. 앞으로 저희 친구들 어디서 보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해주신 오케스트라 여러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